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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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여러분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네. 사진이라면 음식 찍기 바빴던 제가 인생샷 남기로 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사계리의 가족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사계리의 저의 가족은 디저트, 고기, 장어, 생선 그 모두들이 다 내 가족이죠. 얘네들아 오늘 내 뱃속으로 다 들어오렴. 인생샷 찍었으니 이제 인생 음식 맛보러 가죠. 명품 음식 다금바리부터 보양액타 장어로 든든히 배채우고 달달한 디저트까지 깔끔하게 만나봅시다. 네, 사계리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영접합니다. 다금바리. 사계리 오면 제주의 자랑 다금바리를 먹어야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 말로만 들었던 다금바리의 명인. 그러면 본격적으로 얼른 드세요. 네, 본격적으로 먹어야죠. 예. 네. 이거를 일단은 양파를 좀 갖다 놓으세요. 아, 사장님만의 조금. 이 회와 정말 어울린다는. 아우, 이리 귀하다는 걸 한 세 점씩. 어이구, 벌써 24,000원이네. 아, 세 점에 24,000원. 와, 돈이 아깝지 않아요. 한 입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걸 다 보상받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명인만의 전면 특허 요 특수 부위를 빼놓을 순 없죠. 이 부위는 어디일까요? 전 지금 다금바리의 입술을 먹었습니다. 첫사랑과의 첫 키스의 맛. 셰프님의 다금바리 기술은 유일무이합니다. 고로 그 맛도 유일무이하다는 거. 일이다? 일도 없어요. 돼지 껍데기 씹는 것보다 훨씬 쫄깃한 맛. 그냥 이건 젤리 먹는 것 같아, 젤리. 제주 다금바리, 버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쳐다도 보지 않았던 부위가 이렇게 맛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 돼지 머리 먹을 때 그 귀 부분 있죠? 돼지 머리의 그 느낌, 씹는 느낌이 와우! 근육과 기름으로 촘촘하게 짜인 살결. 우와, 투명하도다. 우와, 탱글하도다. 야, 이거 식감 어쩔. 쫄깃쫄깃함도 있고 적당한 기름기에 고소함이 나오면서 와우. 드디어 어진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어진탕. 다금바리 한 마리 푹 꼬아 만든 최고의 한 그릇. 여러분, 곰탕 아닙니다. 다금바리로 우린 보양식입니다. 머리부터 뼈, 꼬리까지 전부 다 뿌리셔서 다금바리 한 마리를 그냥 통째로 이 안에다가 농축해서 넣은 어진탕. 정말 옆에 바다가, 사계 바다가 쫙 보이고 산방산이 옆에 병풍처럼 탁하니 서 있고 이런 데서 먹는 다금바리 회. 여러분 한번 드셔보세요. 어? 지금 시간은 장어 먹을 시간. 네, 사계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보양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 장어. 바다장어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여기는 이렇게 메뉴가 딱 단촐하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장어탕과 그리고 여기에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는 장어 덮밥. 이 한약재를 한 15가지 정도 같이 푹 구우셔서 만드신 정말 말 그대로 보신탕. 반찬도 이렇게 단촐해요. 근데 요거 보세요. 사장님이 저기서 계속 막 이렇게 뭐 굽고 있더니 구웠어요, 구웠어. 이 멸치 어떻게 먹냐고요? 이렇게 먹지요. 바다장어. 국내산 바다장어로만 사용하는 그런 전문점입니다. 와, 이거는 탕은 말아야지. 오동통한 장어 하나 턱 올리고 멸치와 함께 먹어볼까요? 와, 이 멸치가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들어올 땐 아삭하면서
이 국물들을 싹 빨아들이면서 더 감칠맛 나게. 역시 멸치 천연조미로. 네, 다음은 제가 그렇게 먹어보고 싶었던 장어 덮밥입니다. 장어 한 마리가 통째로 한 그릇에 수북하게 들어갔습니다. 달달하고 짭조름한 장어, 여기에 양파 볶음까지 야무지게 비벼 먹으면 쌍두스가 떠들려오죠. 와, 정말 훌륭합니다. 그냥 다 부드러워. 보들보들 보드라움이 그냥 너무 부드러워. 이 달달한 이 콜라보가 너무 좋아. 사계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해서 정말 맛있는 장어 요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정말 장어 덮밥도 물론이고 장어 탕도 역시 정말 힘이 불끈불끈 납니다. 오랜만에 엘레나 스튜와 만나보실까요? 오 샤넬리제, 오 샤넬리제. 여기는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 제주의 안거리에서 먹는 프랑스 파리의 디저트. 이 맛있는 음식들 누가 하셨어요?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어디 계세요? 네? 그쪽으로 전할게요. 앞에는 지금 다양한 디저트들이 놓여 있는데요. 뭔가 브런치 같은 느낌의 키슈라고 하는 프랑스식 계란 요리? 계란 파이? 게살도 있고요. 각종 채소, 호박, 마늘, 마늘이 추가되어 있는 모슬포 이쪽 지역이 마늘로 또 유명하잖아요. 마늘이 듬뿍 올라가져 있습니다. 파이지 안에는 촉촉한 계란이 채소와 새우를 잔뜩 끌어안고 있어요. 부드러운 계란 오믈렛을 먹는 이 느낌. 치즈가 듬뿍 들어있어서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면서 각종 채소들이 살짝 씹히면서 그 상큼하고 시원한 향들이 구수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번 메뉴는 에클레어라고 하는 메뉴입니다. 번개처럼 입안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에클레어래요. 오! 어머! 이것 좀 보세요. 에클레어에 꽉 들어찬 크림도 그냥 생크림이 아니에요. 제주 호지차 생크림이랍니다. 무슨 맛이냐고요? 아, 지금 이 크림은 사장님께서 이 크림을 직접 만드셨대요. 녹차를 구워서 호지차를 만들어서 그 차로 이 크림을 만드셨다는. 아우, 안 달아서 좋다. 부드러운 남자 좌 선생과 어울리는 부들부들 달달한 베네네 파이. 바삭한 파이지로 바나나 과육이 몽골하게 들어옵니다. 씹는 질감은 바나나를 씹는 것 같아요. 근데 바나나의 그 달달한 향에 지금 아삭하고 피넛도 살짝 씹히고 재미를 더해주셨어. 더 부드럽게 생크림까지 올려주시고. 버터와 맛있는 스콘, 여기에 깔끔한 차 한 잔만 있다면 이곳이 디저트 천국이죠. 달달한 디저트와 고소한 버터가 섞이면서 약간 이거 좀 약간 모자라다 싶은데 쌉싸한 차가 입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에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 담아 더 맛있는 디저트. 한입 하실래요? 네, 삼방산을 명품처럼 지금 이 감싸져 있는 사계리. 훌륭한 절경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맛있는 디저트에 커피까지 먹을 수 있는 곳 사계리로 먹방자 선생님 모십니다. Somebody at home. 미식의 마을 사계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먹방 여행 떠나기 딱 좋은 계절, 맛있는 음식과 함께 엔돌핀 빠방하게 충전하세요.